종목토 여기서 전문가 시선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올 투자증권의 이성훈 차장 전화로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오늘 시장에서는 기판 관련 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네요. 반도체가 오늘 좀 잘 갑니다. 네, 우선 대만의 TSMC의 실적 발표한 이후에 오늘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 시장에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이 오늘 좀 오전에 낙폭을 키웠다가 오후에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상승분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TSMC 같은 경우가 실적 발표했죠. 매출액과 순이익이 같은 기간보다도 이 43% 그리고 76%까지 올라온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올해 실적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도 좀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이런 부분 TSMC의 실적 발표로 계기로 약간은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시장 분위기는 좀 많이 바뀌는 모습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동안 어떤 반도체 업체들이 드램과 어떤 낸드 쪽에서의 이 가격에 대한 하락이 이 어떤 수급적인 면도 그렇고 수요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 경기 침체에 어려움이 좀 있을 거다라는 부분이 좀 있으면서 주가가 약간의 좀 낙폭을 좀 계속 좀 기록했었는데 마치는 어떤 TSMC 실적 발표로 계기로 이런 부분은 많이 좀 바뀌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디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래픽 카드나 여러 가지 면에서 특화적으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개발한다는 얘기가 더해지면서 이 반도체 업체들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아지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이 우리나라도 또 가장 큰 수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의 상승이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바뀌어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기판 업종 안에서는 어떤 종목을 보면 되겠습니까? 우선 대덕전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지금 실적 추정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초과 정도를 지금 예상했었는데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도 2억으로 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현재 패키지 쪽 기판 매출액이 좀 증가하는 모습을 증가가 좀 계속 예상되어 있는데 그 안에도 FCBJ 이런 매출액이 늘어나면서 이 단가나 여러 가지 마진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기판에 대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최근에 대만의 TSMC가 아주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경기 침체가 오면은 IT 쪽에 수요가 줄 것이다라는 이유 때문에 최근에 반도체 업황 자체가 안 좋았습니다. 외국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IT 하드웨어 쪽이나 소프트웨어 쪽 모두 다 팔고 나가는 분위기였는데 다시 한번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고요. 그 와중에도 또 이성훈 차장님께서는 대덕전자를 보고 계신다라는 투자 의견들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이제 매출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2021년 500억 미만에서 올해 2,364억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이 메모리 기판 어떤 그전에 어떤 약세에 있던 부분이 거의 180도 분위기가 바뀌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그전엔 저수익 사업이 바로 이제 FPC라고 볼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런 통신 장비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수요 부분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덕전자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9% 이상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덕전자에 대한 시장에서의 어떤 목표 주가나 어떤 실적 전망치는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가격에서 충분히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27,900원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 25,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훈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